가시나. 만날 도도한 척하더만 기껏 좋아한 게 민호가. 금마가 얼마나 악질인데. 넌 걔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?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인성 꽤 괜찮아. 배드만 봐봐. 우와, 이 새끼 이미지 세탁 쩌네. 일어나. 아이씨, 먹어. 먹어? 학생이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쳐 자빠져 자기나 하고. 야, 내 심심한데 춤이나 춰봐. 민호야, 갑자기? 갑자기? 뭐야, 달라고 이걸. 리모컨 들었다. 자, 리모컨. 제대로 안 해? 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. 야야야, 딴거 야, 리모컨 삐. 쏘리 야야, 내가 찍지 마라. 내게 찍지 마라고. 야, 딴거 삐.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. 노노노노노. 야, 임마! 너 가서 소보루빵이랑 딸기 우유랑 소세지 3분 너 돌려서 사와. 오케이? 가. 알았다, 내 똥 싸고 사올게. 에이, 더러워! 빨리 사와. 민호야, 내 급하다. 빨리 가서 사라고! 알았다, 사올게. 빨리 갈 식빵! 좀 쉬다 와서 올게. 뭐야? 더러운 새끼! 설마 싸냐? 그런 개쓰레기를 좋아하다니. 그래, 내가 민호 실체를 다 까발려줄게. 정채연, 내가 네 첫사랑을 짓밟아주겠어. 엄마, 이렇게까지 해야겠냐? 당연히 해야지. 이 악마 같은 새끼가 천사처럼 포장돼 있는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만 있으라고? 난 샤이니 민호 동창인. 민호는 학창시절 완전 양아치였음. 그 자식이 애들 삥 뜯어간 돈 합치면 이건희 재산보다 많고, 뺏어 먹은 도시락 합치면 식당 10개는 차릴 수 있음. 기부천사는 이미지 세탁일 뿐. 이것이 개민호의 실체임.